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빨간색 유니폼의 위덕대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강원도립대학교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덕대학교가 진바사는 경기 내내 이 정도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네. 뒤쪽 내줬고요. 앙크 정면 그대로 슛! 이른 시간에 선취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덕대학교 진진아 선수죠? 네, 아직 골샘을 할머니도 아주 귀엽게 해줬습니다. 아직 전반 3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네, 네 벌써 최진아 선수가 득점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최진아 선수가 사실 한양여대전에서도 5대0 대승을 이끌 때 해트트릭을 기록했었고 네, 마지막에 이제 전남 세안대전에서도 축구를 기록한 선수거든요. 아, 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으로 정확하게 밀어넣는 아주 좋은 슈팅을 선보였습니다. 이쪽에서 뒤쪽 흘려줬었고 수비수 맞고 흘러나온 공을 자신이 직접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최진아 네, 선수. 아, 참 이런 팀 내에 그런 골게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축구하는 이유 일이 되지 않았고요. 뒤쪽에서 임수빈이 앞쪽 치고 나갑니다. 임수빈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 네, 지금은 아주 좋은 슈팅이 나왔네요. 네, 네, 빠르게. 하지만 이 공을 위덕대학교가 공중포로 네, 연결을 지금 시켰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1대1 찬스인데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최지우 공을 잡아놨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네, 바로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반대편 혼자 있는데 헤딩 머리 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빗 맞았네요. 네. 지금은 전개 과정자 수빈. 뒤쪽 연결 다시 한번 올라왔죠. 아, 지금 넘어갔습니다. 떨어졌고요. 뒤쪽 쇄도했습니다만 대륙 골키퍼가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네, 지금 위덕대는 몇 번이나 지금 계속 비슷해서 좋은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쪽에서 박성란 선수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란 그대로 네, 한번 직접 슈팅 바운드 됐고요. 아, 지금 다시 한번 쇄도를 하면서 골키퍼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최지호 골키퍼. 아, 그리고 최진아 선수가 넘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최진아가 있습니다. 네, 잘 내려졌습니다. 최진아 박스 안쪽까지. 아, 지금 최진아 왼발 슈팅!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아, 그 전에 지금 속임 동작까지 굉장히 이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진 패스 뒷공간 연결됐습니다. 어깨 싸움 그대로 슈팅! 들어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골 위덕대학교가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볼이 조금 길게 흘렀는데 또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그 볼의 마지막까지 슈팅으로 연결하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정하연 선수가 또 골을 만든 것을 보이죠? 네, 정하연 선수 전방에서부터 상대 최종 수비와 계속해서 몸싸움을 벌여주면서 헤딩도 굉장히 많이 따냈었는데 이번에는 스피드를 이용해서 또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뒷공간 패스가 좋았고요. 이곳을 포기하지 않고 정하연 선수가 어깨싸움 수지가 넘치죠? 네, 힘도 좋지만 또 이 스피드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보다 어깨를 또 먼저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정하연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이제 위덕대학교가 2대0 승리를 네, 또 목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1차전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아, 빠릅니다. 지나갔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입니다. 크로스, 크로스 올라갔고요. 슈팅! 골! 환상적인 골,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위덕대학교입니다. 네, 이번에 정하연 선수 크로스가 거의 뭐 택배라 할 정도로 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네, 올라왔습니다. 정하연의 크로스 선물은 내가 받았다, 최진아. 네. 두 선수의 합작품이 위덕대학교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최진아 선수도 마지막에 임팩트하는 순간에는 볼 높이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었는데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반대편 골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굉장히 사이좋네요. 네, 골씩 또 만들어내고 정하연 선수가 이번에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정하연 선수 지금 스피드가 거의 이 경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장면에서 이제 공을 잡지 않고 그대로 올려줬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건 뭐 킥의 정확도도 물론이지만 발목 힘이 굉장히 좋답니다. 하지만 김진희 선수가 먼저 공을 걸어내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위덕대학교와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위덕대학교의 전반전 경기 3대0으로 위덕대학교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네, 경기 이제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양 팀 선수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덕대학교 선수를 공격을 하겠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강원도립대학교가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왼쪽 사이드 측면이 지금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요. 헤딩! 뒤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나가지 않은 선수가 있었는데 여의치 않았나 봅니다. 아, 빠르게 투지 좋죠. 빠르죠. 네. 아, 지금 마지막에 또 빼냈습니다. 꺾어줬고요. 골키퍼 펀칭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측면 쪽으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잠깐 끊기고 말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을 가로채기 살짝 밀어줬고요. 아, 돌아서는 네. 과정 킥 패스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골. 막상 좀 혼전 상황에서 김수빈 선수가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이렇게 홈골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집중력이 지금 홈팀이 가져가게 마련이거든요. 네, 지금도 무벽대의 집중력이 조금 더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쪽에서 발 맞고 뒤쪽 흐르고 그대로 오른발로 네, 먼저 코스를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에서 발 맞고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확실히 도립대 선수들이 발이 조금 붙어있습니다. 미리 움직였다면 이번 실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김민 선수를 또 자유롭게 대줬죠.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정교함 하나가 딱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높은 공을 한번 찍어보고 아니면 뭐 다른 나무도 찍어보고. 네, 맞습니다. 강원도립 대학교 찍어줬습니다. 아, 헤딩! 이번에도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네요. 네, 아, 지금 이렇게 강원도립 대학교 시간은 모두 끝이지 않고요. 크게 멈춰 있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위덕대학교와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와 위덕대학교의 마지막 경기, 위덕대학교가 4-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손흥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골 감각 이번 여왕기 때 보여주셨거든요. 이번 대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져가지고 우승을 못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 네. 2위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네. 아, 최진호 선수 오늘 뭐 팀 동료 공격수진에서의 그런 위력 역시 위덕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훈련해 오고 계신가요? 일단 체력적으로 많이 감독님께서 해주셔서 일단 체력이 있어야지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체력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강원도립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정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셨는데 아, 어제 월드컵 보셨나요? 아, 못 봤어요. 아, 못 보셨나요? 네. 네, 보셔서 이제 늦게 자서 좀 컨디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를 위한 뭐 데뷔였나요? 네. 아, 오늘 그런 경기력으로 또 잘 풀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최진호 선수도 올 시즌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 있을까요? 일단 남은 대회에서 일단 우승을 하는 게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일단 개인적인 목표로는 네. 일단 실업팀에 가는 게 일단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대회도 계속해서 많은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위덕대학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상혁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아, 예. 우리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진호 선수 인터뷰를 들으면서 어제 월드컵도 이제 넘겨뛰고 오늘 경기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경기 보셨나요? 뭐 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욕심을 내고 왔는데 조금 첫 경기에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아이들이 좀 부담을 가졌던 건 사실인데 그냥 마무리를 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덕대학교 선수들이 뭐 평소에 이런 움직임 활동량에 대한 또 주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평소 훈련은 어떻게 또? 뭐 축구의 특성상 네.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뭐 요즘 여기에 이제 경기 수가 많고 날씨도 많이 적었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기반을 많이 두고 훈련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최진호 선수의 앞선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수들 뭐 실업팀에 가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목표잖아요. 예. 뭐 네. 선수들이 우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실업에 진출하는 게 가장 마지막 희망사항이긴 하죠. 네. 그걸 위해서 뭐 하여튼간 열심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께서 위덕대학교 응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학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열일 제쳐주고 오신 부모님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